무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. 압력은 힘을 넓이로 나눈 값이며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고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다. 물리와 거리가 블랙홀 더 유니콘과의 관계처럼 1500광년은 떨어져 있다는 것 같다는 분들. 하지만 이 거리감을 줄이면 평범한 일상이 마법처럼 느껴지고 과학이 꿀잼이 됩니다. 괴짜들의 물리실험. 자, 슬기로운 과학생활. 네, 괴짜들의 물리실험 두 번째,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. 자, 이번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? 이번에 소개할 괴짜 실험. 네, 하늘을 나는 겁니다. 하늘을 난다고요? 최근에 혹시 영국의 해병대가 영국에 있는 해병대가 슈트를 입고 엔진 달린 슈트를 입고 날아가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? 네, 그럼 저희도 오늘 그걸 입고서 하늘 한번 나눠보는 건가요? 저희 해보려고 했는데 대여가 안 된다고요. 대여가 안 가끔은 사라고 하는데 하려면은 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4억이요?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. 네, 마이클 조던이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들도 굉장히 높게 뛰고 하잖아요. 네, 네. 거의 막 하늘에 나른 것처럼 돌다가 그렇죠? 거의 날다고 봐야죠, 그 정도면요. 마이클 조던은 말했습니다. 내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있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었다고요.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이 서로 당기는 현상을 일컫는 만유인력. 지구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중력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? 그 뉴턴에 의하면 이 중력은 간단하게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이에요. 뭐 숫자로 표현하자면 9.8m/s 제곱. 지구에 있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당겨지고 있다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중력을 이기로 한번 날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갑시다. 가시죠! 굉장히 뭔가 멋진 또 기계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, 뭔지 아시겠어요? 협찬받은 거죠. 어떻게 하셨어요? 자, 저희 바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오늘 실험을 위해 저희에게 또 특별히 협찬을 해서 박수 쳐주시죠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이게 우리 채공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. 그쵸? 뛰었을 때 공중에 얼마나 있는지. 아, 그래서 말 그대로 올라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뛰고 있는지. 아, 그 뛰기만 되겠네요. 네, 그러면요. 그냥 뛰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조던이 0.92초를 떠 있대요. 아, 1초가 안 됐군요. 1초가 안 돼요. 근데 뭐 저희 되지 않겠어요?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? 그러게요. 저도 체감상 한 2초, 3초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1, 2, 3.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저희만 할 수 없죠. 네. 실험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험맨 오시고요. 자, 네. 그러면 실험맨 먼저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실험맨은 항상 뭔가 다 잘해요, 그냥. 모든 실험들을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. 무게를 낮추는 건가요? 이거 내려놓고, 오, 멋있게. 아, 이게 다 있었어. 녹색, 오, 고고고고고. 오! 첫 번째. 도전을 했을 때 자, 0.52초 밖에 안 나왔어요. 네, 하늘에서 라면 끓여 먹고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금방 내렸네요. 라면 먹었어요?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. 네,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입으로 뛰면 안 돼요. 알겠죠? 아까 1, 2, 3초 뛰었잖아요. 자, 현실은 뭐예요? 0.66초 0.66초 나왔습니다. 실험맨보다 높게 뛰었네요. 실험맨이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 네, 이 자리에서 어디 나보다 잘 뛰나 한번 보자 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저도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죠. 네. 자, 저는 그래도 0.66초보다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. 0.67. 실험맨은 말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마이클 조던이 0.92초라고 한 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네요. 이렇게 해서 네. 우리가 채공 시간을 한 번 더 늘려볼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했어요. 아, 도구들을 또 준비를 했어요? 네, 그래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그 장비들을 가지고 뛰어볼 겁니다. 저쪽으로 가시죠. 자, 갑니다! 실험맨도 가시죠. 자, 오늘 뭐 실험하러 와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요. 뭐 우선은 제일 좋은 풍선도 있어요. 네, 헬륨이 들어간 풍선. 헬륨이 들어간 풍선. 자, 뜹니다 또. 네. 자, 여기 보시면 헬륨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. 네. 또 뒤에, 또 뒤에 파라솔. 보면은 파라솔과 우산이 있습니다. 네, 파라솔과 굉장히 큰 거 우산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실험은 저희가요?
이 정도 높이에서 한번 툭 뛰어내려 볼 겁니다.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. 아, 우선 한번 그냥 뛰어내려 보고. 그 다음에 우산이나 파라솔 이런 걸 들고 한번 또 뛰어내려 볼 거예요. 그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. 하나, 둘, 셋. 와, 근데 무서워!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낀 것 같아요. 맞죠? 네, 진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. 아, 없었어요? 아니 뭐 실험한다 그래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아...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? 사실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알고 있었다고요? 네. 그거 왜 뛴 거예요 그러면?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봤고. 재밌었어요? 전 재밌었는데. 나 진짜 낼 줄 알았다고요. 그런데 우리가 채공 시간을 엄청 늘리려면은 사실 뭐 달 같은 중력이 우리 지구보다 6분의 1로 6분의 1만큼 적은 달이나 아니면 무중력 비행기를 타거나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데 가서 무중력 상태에 되었을 때 우리가 떠다닐 수 있겠죠? 그렇겠죠. 네,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장치를 준비했습니다. 가시죠, 실험맨. 어디로 가? 일로 가야지. 네, 저희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번에 할 실험은 네 간접적으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. 이거 가지고 이제 무중력 그렇습니다. 체험을 하는 건가요? 이거 네. 뭐 에어펌프, 네. 그 다음에 페트병, 피트병, 그리고 피규어들. 아, 피규어들. 네, 귀엽네요. 피규어들이 한번 날아볼 거예요. 자, 연결을 했습니다. 오늘의 선수 피규어 하나를 넣겠습니다. 아, 여기 피규어 친구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, 이 피규어가 그럼 공중에 네, 뜨는 거죠. 뜨는 거죠. 떠서 채공을 한다. 그럼 이제 중력을 이기는 걸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면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출발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오!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력을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직접 이제 막 떠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네, 다음에는 저희가 뭐 슈트든 네, 정말 현장에 가서 우주를 가든지 가서 직접 한번 떠보는 네, 실험이 다음, 있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협찬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아니라 나사를 나사에서 네. 나사에게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. 진짜 좋겠네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실험 여기서 이제 모두 마치고요. 저 이제 구호 외치면서 오케이.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슬기로운 과학생활 괴짜들의 물리실험. 괴짜들이 세상을 바꾼다. 여러분도 바꿔보세요. 바꿔보세요.